이끼가 긴 바위에서 피어오른 듯한 묘하게 중독성 있는 쿰쿰한 흙냄새.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냄새를 맡아봤을 겁니다. 이 독특한 비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죠. 비냄새를 모티브로 한 향수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비 오는 날 냄새가 나는 이유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전염병 확산 경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비냄새가 전염병과 관련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우선 비냄새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냄새의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추정되는 유기물 지오스민. 지오스민은 흙 속에 있는 토양균이 만드는 물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냄새가 나는 물질이죠. 이 성분은 평소에 흙 속에 있는데 비가 오면 공기 중으로 멀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빗방울과 지표면 사이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기는데 그 공기방울이 터지면서 아주아주 미세한 물방울인 에어로졸이 발생합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에 지오스민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이 실려 공기 중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흙냄새를 평소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도 비냄새와 전염병 사이의 연관성이 뭔지 알기 어렵죠? 앞에 설명한 내용에서 이 단어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지오스민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 이 다양한 물질엔 흙 속에 세균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2017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각종 토양의 빗방울이 충돌하는 순간을 재현하는 실험에서 토양 속 세균 중 일부가 에어로졸을 통해 운반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100만 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게는 수백 개의 에어로졸이 방출되고 이를 통해 확산된 세균이 거의 1시간 이상 살아남았다는데 만약 특정 병원균이 에어로졸로 퍼진다면 질병이 퍼지는 속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겠죠? 연구진은 이 실험 결과가 농작물의 병충해나 동물의 전염병 확산을 규명하고 기후변화,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원인을 아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흙 속에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은 거의 없다고 하니 비냄새 난다고 우리가 전염병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원리가 숨어있는 비냄새. 비 오는 날 이 냄새를 맡는다면 이 영상을 기억하면서 옆 사람에게 한껏 지식을 자랑하세요. 너 비냄새와 전염병의 연관성을 아니? 그건 말이야.